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명가 아카데미 TV 조성혁입니다. 오늘은 안진경의 쟁자위첩 여섯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지 법첩에서는 우리 행선은 원래 연달아서 쓰는 게 참 좋거든요. 좋은데 제가 지금 이제 구궁 이걸 구궁격이라 하거든요. 이 아홉 칸에 이제 구궁격이라 하거든요. 우리 구궁격 그러니까 구 집궁자 격식할 때 격자거든요. 이 구궁격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 다음에 우리 그 저 글자 조립하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쓰거든요. 원래 이걸 하게 되면 여기서 바로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구궁격 안에 한 칸 한 칸 넣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운필법이 중요하거든요. 이어가는 건 장법이고 그래서 운필법 때문에 작아도 한 칸에 한 자씩 지금 쓰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요걸 우리가 구분께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은 길게 연달아서 쓰는 또 그것도 훈련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기본기인 용필법을 공부하신다 생각하시고 그 한해 익히는데 우선 초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와서 안진경은 반드시 반대로 나간다 그랬죠. 와서 여기서 방향을 바꿔주고 여기서도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놓고 방향 바꾸고요. 예. 이거는 순서가 이게 1번이에요. 1번이고 이게 2번이에요. 3번이고 여기는 푸시 옴 받았죠. 다시 방향 전환 다시 여기서 방향 전환해서 이쪽으로 배세죠.
이 왕이지는 보통 이런 앙세가 많은데, 이거는 안쟁이는 대부분 배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위가 안쟁이의 특징이 와서 붓을 딱 들면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서 붓을 빼줍니다. 우리가 안쟁이가 와서 붓을 들면서 그대로 빼주고, 이거는 이제 왕이지고, 안쟁이가 와서 붓을 딱 세워가지고, 세운 데서 붓을 모으면서 빼는 거. 여기 이제 안법하고 왕이지하고 행세의 차이점입니다. 해에서도 안쟁경은 대부분 다 이렇게 처리합니다. 끝을. 근데 구향수는 육조처럼 붓을 온 데서 그대로 붓을 방향전환하죠. 구향수는 육조는요. 근데 안쟁경은 와서 붓을 딱 세웁니다. 세워서 그 자리에서 붓을 모으면서 빼줍니다. 이런 부위도 우리 법첩에는 우리 바로 이어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칸에 쓰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왔거든요. 와서 붓을 놓아서 바로 방향전환 이렇게 해요. 여기서는 반대로 이래 되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반대로 붓에 와서 이쪽으로 붓을 모아서 오고,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늘 오지만 가운데서 빠지고, 여기서도 가운데서 빠져가지고, 여기서 이래 오고, 원래 이래 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른 걸보다 핵이 가늘죠. 가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요, 와서 여기서 방향전환인데 붓끝으로, 요거는 1분필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붓이 이렇게 쓰면은 요거를 이제 이세 등분을 나눕니다. 아니, 요 반을 나눕니다. 반 나눠가지고 앞에를 전호, 앞에를 전호로 하거든요. 뒤는 부호. 전호를 세 등분 나눕니다. 나누어서 요 앞에를 1분필 하고, 요거는 2분필, 요거는 3분필 이거든요. 그래서 1분필, 어느 책을 1분필로 써라 하냐면, 요 굵기, 붓의 요 굵기로 핵을 만들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쟁자위스펫에서도 2분필도 있고 3분필도 있습니다. 요런 거는 1분필이죠. 1분필 쓸 때는 붓끝을 써되, 이 안쟁이 원필이 많습니다. 붓끝을 써되 요 붓끝이 종이를 칼로 자르는 맛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핵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붓이 쭉 미끄러우면 절대 안 되고, 천천히 오되, 붓이 종이를 칼로 자르는 맛으로, 그 맛으로 써야 이런 맛을, 핵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분필, 2분필, 3분필도 이해하셔야 되고, 1분필 쓸 때는, 물론 다 3분필 써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이를 째는 맛, 그 맛을 쓰는데 1분필은 특히 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도 보면은 상에 이걸 가고, 이거는 1분필로 갔죠. 와서 다시 이거는 뭐 2분필로 가죠. 그때 요 1분필, 2분필의 맛이 좀 틀립니다. 조금 틀리거든요. 그러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요는 1, 2분입니다. 순서가. 여기서 바로 와서 안정경은 반대로, 와서 반대로 해서 이렇게 받아줍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반대로 쭉 받아주고, 예. 와서 가운데 딱 모아서 빼주고, 예. 요런 부위. 점도 늘 가운데서 빼주고요. 그대로 받아주고, 와서 반대로. 이거는 바로 받아줘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와서 반대로 해도 되고, 이렇게. 그래서 늘 안쟁경은 붓끝이 종이를 자르는 맛으로 써줘야 안쟁이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